아이씨, 이건 한마디로 그냥 딱 정의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교수님한테 딱 싸가지 걸린다. 없는 놈. 예, 욕먹을 사건이다, 교수님한테. 미성년자 성매매를 믿기로 해서 남성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낸 10대 공갈범들 전원 징역형 받았다. 아, 전원이요? 이거 정말 잘했어요, 이게. 와. 요놈 보면은 이게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 결과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얘들 죄명은 저 강도상해, 아, 폭력행위 등 짜네.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공갈, 공갈. 오. 이거 이제 저 18살 A군 등 7명. 네. 이저 7명 전원 그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아, 이놈의 교수님, 새끼들 말이. 요것 좀 하나 설명해 주셔야겠는데, 그 교수님, 공갈죄를 모르는 분이 잘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갈죄 그러면 막 입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겁줘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갈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공갈, 염소동 옛날 얘기 많이 예, 근데 했잖아요. 이제 공갈은요, 뻥친다 이런 개념으로. 뻥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데 네. 형법에서 말하는 공갈은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이게? 협박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럼 강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강도하고 유사하죠, 거의. 강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어린아이들이 강도 범행 비슷하게 이른바 얘기하면 삥 뜯는다 그러잖아요. 네. 성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삥 뜯으면 그 강도죠. 겁줘가지고 돈 뺏는 거니까 강도입니다, 그거. 물건을 사용해 흉기들이 되고 돈 뺏으면 특수 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성인 같으면 미성년자들인 경우에는 강도죄를 적용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공갈죄로. 근데 이제 공동공갈이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서 이제 공갈쳐가지고 겁줘가지고 금품 갈취했다 해가지고 공동공갈, 공갈 이렇게 하는데 그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럼 공갈죄는 교수님 결론적으로 처벌이 되게 세단 센 얘기시네요. 겁니다. 생각보다 센 겁니다. 근데 요 7명, 근데 얘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네. 지금 이제 형 받았다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저 채팅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제 채팅으로 성매수 남성을 소집을 해요. 랜덤 채팅했네, 얘네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피해자들도 자랑스럽고 또 심언을 아니, 지도 없어요. 맞아요. 미성년자 애들이 저 성매매합니다. 그렇게 올리면 네. 애플리케이션 보고, 아, 나 성매매 할게. 돈 줄게. 네. 그러면 어디 어디 모텔 오세요. 그럼 이제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모텔 같은 데로 가요. 네.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 미성년자의 일당이죠, 같이. 네. 걔하고 이제 뭐 성매매 하려는 그런 시도 보일 때 애들이 급습하는 거예요. 들이닥치는 거예요. 신고도 못 하겠네, 그럼. 와,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우당탕탕 들이닥쳐가지고 휴대전화는 막 찍어요. 그러니까 적정히 벗고 있는 모습 같은 거 찍겠죠. 네. 그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 딱한 다음에 너 지금 미성년자하고 성관계 하려고 그랬어? 이거 다 터트릴 거야? 그건 맞지. 이러면서 이제 흉기도 꺼내고 위협해가지고 이제 돈 있는 대로 다 내놔. 야, 좀 봐줘라. 사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뜯어내는 거. 어? 성매매 신고한다고 겁주고 뭐 이러면서. 이거 어디서 못 쳐먹은 걸 배워갖고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야, 물론 그거 성매수 하러 가는 사람들도 한심해요. 내가 볼 때는. 한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어, 어떤 때는. 주범 중에는 성인이 하나 있었대요. 껴 있었어요, 그놈. 걔가 주도한 건가 보네. 그놈이 주도한 거죠. 아. 4년 받았어요. 그 4년 받아야지. 그러고 이제 주범이 또 한살더 먹은 놈이 이제 저 주범 중에 두 번째야. 아. 그러니까 만 나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만 나이로. 그래서 하나는 만 나이가 안 차가지고 장기 4년에 단기 아, 3년 받은 거고요, 주범. 예. 그 다음에 이제 20살이 된 놈은 이제 징역 4년 풀로 받은 거고요. 근데 똑같죠. 장기 4년, 단기 2년이나 이제 그냥 징역 4년 받은 거나 나머지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등 해가지고 7명이 전원 다 처벌을 받았다. 아,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보호 처분이 아니고 다 실형을 다 아, 이건 잘한 거예요. 판사님이. 이건 소년범이라 해가지고 얘들 적당히 봐주면 이 벌은 절대 개못 줘요. 네. 이거 끝까지 요놈들은 처벌하는 거예요. 일단 제주지방법원 요번만큼은 시원하더라고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요거 저 소년이니까 무조건 용서한다? 이건 노. 그리고 얘들 재판부까지 또그저 희롱했대요. 뭐라고요, 또? 그냥 연락에 막 반성문 막 100장 막 이렇게 썼나 봐. 찍어낸 거. 그러더니 예, 나와가 지금 히득거리면서 낄낄거리면서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그냥 넘어가더라. 막 이러면서 낄낄대고 한게다 영상에 찍혔어요. 그다 넘어간 거예요, 재판부에. 예. 재판부도 이제 좀 이른바 얘기하는 꼭지가 빡 돌았죠. 그래가지고 얘 요놈들 전부 실형 받으라 이렇게 때린 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참, 나 이거 어린애들이 이렇게 영악하게 못된 짓을 하면 되겠어, 이거? 근데 사실은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 뭐 처벌하는 건 처벌하는 거고요. 성매수하러 갔던 남성들도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피해자분들 나빠요. 나쁜 네. 거지. 미성년자 성매매하러 간 사람들. 왜 채팅해가지고 어린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처벌해야 돼요. 네, 나빠요. 이 사람들도 처벌해야 됩니다. 네. 성매수지가 근데 잘 아시다시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것도 아유. 또 염 교수가 저 진행하는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조건부 교육받으면 또 봐주잖아. 아, 그건 말도 안 돼요. 성매수남도 좀 처벌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존스쿨에 많이 와요. 존씨 아저씨가 너무 많아요. 네? 존씨 아저씨가 너무 많아요. 네, 존스쿨 들어오시는 분들. 네. 존스쿨. 그럼 왜 성매매하는 사람 이름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존들이 기분 나쁘게 존스쿨이라고. 아, 그게 말해. 교수님, 이게 그 전자발찌하고 그 성매매자 신상 공개하고 존스쿨 만들 때 제가 위원회 했잖아요. 여가부에서 했는데. 이 존스쿨을 제가 그때 연구를 해가지고 여가부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뭐냐, 미국에서 이제 1970, 80년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놓고 특히 길거리에서 성매매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지나가는 귀파리하고 호객행위. 예, 근데 그게 뭐 성범죄도 발생하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마약 범죄랑 연루되다 보니까 성매매 단속 들어갔는데 이제 아저씨들이 경찰에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받으러 보내면 그 지역에 유지나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많았었나 봐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존. 가장 많은 게 존이잖아요. 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얼떨결에 존스쿨이 돼버렸구나. 그 보호관찰 갔는데 왜 이렇게 존이 많냐고, 여기 싹 다 존이냐고. 그래서 존스쿨이 된 거예요. 참나 이게. 아 근데 이제 가끔 성매매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성매매 관련돼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네. 성매매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물론 뭐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성매매, 호주도 그렇고 성매매가 이제 그 비범죄와 뭐 용인하는 나라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호객행위만 하지 않으면 뭐 개인간에 저 호주에 가서 보면 호텔 들어가서 옐로 페이지 그 저 전화번호 뭐 넘기다 보면 다 성매매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로 처벌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 있는데,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성매매 세계적인 추세, 그건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 붙이면 안 되지만, 성매매 비범죄한 나라도 많은데, 구태여 범죄화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많은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인데, 그거를 보죠. 여성도 처벌하고, 상간남도, 그 매수남도 처벌하는 게 이게 옳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죠. 근데 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성을 돈 주고 매수하는 것 자체가 저 인간적으로 또 네. 도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업장에 귀속돼 있어요. 그렇죠. 귀속돼 있으면 성매매를 자유화시킵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제 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성매매가 난립하게 되고 네. 난립하게 되면 우리 집이 특별히 영업이 잘 되게 하려면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 맞아요. 집이. 경쟁이 그러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혹사당하고 착취당하는 거, 특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요구받는 거는 성매매 여성일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죠. 네. 뭐 성매매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도 많습니다만 언제 기회 봐서 염 교수하고 성매매 관련된 거 한번 우리 논의 한번 하자고요. 네, 저는 자부지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는 좀 네, 아닌 것 사람이 같고요. 사람이 사람의 인격을 돈을 주고 구매하고 산다는 거는 남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의 인격을 돈을 주고 한다? 그리고 아까 제주도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그 협박당한 공갈 피해자들 있잖아요. 다 나빠요. 그 사람들 더 나빠요. 어떤 면에서 한심한 사람들이지 말이야.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We'll be right back.